같은데? 오늘 따끈따끈한 또 수능 관련 기사가 떴어요. 이제 라이브 기준으로 수능 D-100 옵니다. 수능 점심시간 종이 칸막이 수험생이 직접 설치한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아시겠지만 작년 그 어떤 그 공중파 예능에 진출하는 어떤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중파 뉴스에 이렇게 언급결에 물론 이제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만 공중파 뉴스에 제가 출연하게 만들었던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 가림판 수능 가림막을 작년에 여러분들 리뷰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기사까지 나가게 됐죠. 근데 일단 올해 교육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작년 이미지야. 수능 점심시간 종이 칸막이 수험생이 직접 설치한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칸막이가 필요할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백신 접종을 이제 한 상태에서 수능을 치르는데 이 칸막이가 필요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타이밍에 점심시간만 칸막이가 있게 됩니다. 올해 수능에. 예.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저렇게 4 곱하기 6으로 일단 이렇게 24개의 일단 책걸상이 있었잖아요. 작년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로 이제 아크릴판이고 이번엔 종이 칸막이, 작년에는 이제 계속 부착이 돼 있었고 이번엔 점심시간만 설치를 하고요. 작년 그 제 영상의 댓글을 봐도 불편하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아크릴판이 있어 조금 더 편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크릴판이 부서지는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크릴판에 물건을 또 그러니까 수능 샤프라든가 이제 지우개 이런 것도 올려놨다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칸막이가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학생들한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필수죠. 마스크를 안 쓸 수 제일 마스크 쓸 때 개그 겸인 게 뭐냐면 겨울날 여러분들 감기 걸리고 간다? 콧물이 줄줄 새. 그러니까 콧물이 새니까 이게 마스크 끼면서 수능 볼 때 가장 개그 겸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여러분 감기 상태에서부터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자, 일반 격리 확진 수험생을 일단 구별합니다. 이번에도 자, 각각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고요. 일반 수험생 일단 일반 시험장 증상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열이 뭐 37.5도 이상이라든가 당일날 일단 좀 증상이 있다 싶으면 이제 별도 마련된 고사장으로 가고요.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똑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24명까지도 작년하고 똑같다. 이때 원래 여러분들 감성이 28명이야. 그럼 이제 4 곱하기 7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4 곱하기 6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간격을 좀 벌려주려는 그런 노력은 있어요. 자,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에는 2m 간격 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커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 설치인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분명히 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크릴판 앞에만 있고 여러분 양옆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서 여러분들 비말이 날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3면입니다 3면이에요 그러면 점심시간에만 뭐 이렇게 고사장에 다른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주나? 그리고 갖고 가나? 아니면 이거 공중에서 뚝 떨어져?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 쟁반 노래방이야? 공중에서 칸막이가 떨어져? 아니면 책상에서 뭐 쭉 올라오나?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있던 칸막이는 왜 없어졌나요? 수험생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한다는 점,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시험의 특성, 칸막이를 붙이면 책상 화력이 좁아져. 피드백을 반영했네. 제가 책상 들면서 그렇게 외쳤던 현대소설 지문을 끝까지 못 읽는다라는 요 지점을 반영을 했어요. 지난해 수험생들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부가 결정했다.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예, 좋아요. 점심시간에 쓰는 칸막이는 어떻게 생겼나? 3면이 연결된 형태의 두꺼운 종이 재질이다. 아크릴을 포기했어요. 뭔가 환경적인 이슈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종이에요 이번엔. 규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이후 제작 들어와. 자, 제작 완료된 순간 바로 주문합니다. 놓칠 리가 없죠. 제작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바로 설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보시는 분들 미미는 방송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로 만든 칸막이의 경우 높이가 45cm였는데 이보다 더 높게 자 이러면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바로 왕따야. 점심시간에 학생들 얼굴이 안 보여. 고사장에서 좀 친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1, 2교시 때 점심시간 때 뭐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칸막이 너무 높아가지고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올 수가 있잖아. 내 친구의 얼굴이 안 보여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 예상에는 40여만 수험생 중에 딱 말씀드릴게요. 5만 명 낙서예요. 제발 연대 논술 붙게 해주세요. 22학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삼식 무조건 있습니다. 인정? 무조건 가자마자 낙서 때려. 국어 시간 끝나자마자 국어 딱 때 바로 하고 이거 진짜 무조건 있어. 아크릴판에는 이게 여러분들 수능 샤프가 안 들어가. 종이 재질이다? 두꺼운 종이 재질 이거 못 참아. 샤프가 부러진 안이 있더라도 바로 여러분들 40여 명 학생 중에 5만 명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죠. 칸막이는 누가 야 이게 진짜 개핵심이야. 2교시 시험이 종료되면 감독관은 관리원이 수험생들에게 칸막이를 나눠준다? 각 수업생은 자기 자리에 직접 설치하면 된다. 자, 수험생이 직접 설치해요.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수학이 끝나면 박스를 뭐 하나 들고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인정? 거기 이제 칸막이가 있겠지. 그러면은 그걸 이제 나눠줘. 내가 봤을 때 3면이잖아. 3면이니까 그게 이제 세워질 거야. 두꺼우니까. 이걸 제작을 그러면은 미리 한번 올려, 그래서 툭!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바로 도시락 까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수학 시간 끝나고 종 한번 울리고 갑자기 관계자들 들어와가지고 나눠줘. 그 다음에 그 칸막이를 툭 넣고 거기서 바로 도시락 가는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설치 방법은 9월 세부 방역 지침과 10월 수험생 의상 안내 때 계속해서 알릴 예정이다. 자, 칸막이 설치 회수를 위해 점심시간이 늘어나나? 그렇지는 않다. 점심시간 동일해요. 툭 내려오는 형태일 거야. 설치라는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인정? 칸막이는 세면이 붙어있어 펼쳐놓는 식이 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칸막이만으로도 설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며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툭 내려놓을 수 있는 면이 두께가 좀 있을 거야. 두껍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툭 받자마자 툭 이렇게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요건 제가 직접 한번 구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시험실에선 시험 시간에 칸막이를 치나? 아니다. 일반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갑자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게 되는 고교 내 별도 시험실. 여기 1-2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수험생이 사전에 이를 알린 뒤 가게 되는 별도 시험장 모두 칸막이 설치 기준과 방역 지침은 동일하다. 역시나 시험 때 칸막이가 없고 점심시간에만 종이 3면 칸막이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능 시뮬레이터 관련해가지고 투표를 받았는데 시뮬레이팅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요번 종이 3면 가리막 직접 리뷰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유튜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